공성병기들 들고 왔습니다. 아바스 제국은 현장에서 병력들이 바로 공성추를 들고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공성추뿐만 아니라 스프링갈드와 망고넬 투석기를 만들어낼 수 있죠. 자, 병력들이 어떻게든 들어가고 있는데 앞에서 무장병사를 막아내준다면은 망고넬이 자발에게 아주 좋은 상황 만들어지죠. 보틱스 선수와 대무슬림 선수, 아바스 왕조 대 신성 로마 제국 간의 대결입니다. 자, 경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상 왼쪽 방향에 보틱 선수의 아바스 제국입니다. 그리고 화면상 오른쪽에, 미니맵상 오른쪽에 신성 로마 제국의 대무슬림 선수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경기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나가리라는 맵인데 나가리는 이제 맵 중앙 쪽에 바다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자원이 또 배치가 되어 있는데 미니맵만 보고서는 심해어류가 이쪽에 훨씬 많네요. 예, 오른쪽이 좀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는 심해어류가 하나만 있는 반면에 여기 심해어류가 4개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맵상의 상황으로만 보자면은 우리 대무슬림 선수가 자원적인 이득이 좀 많이 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봅니다. 뭐 메인은 사실상 중앙 쪽에 있는 심해어류들이겠지만 기본적인 자원들만 보자면 우측에 있는 심해어류 4개 자원적인 이득이 대무슬림한테 좀 더 좋아 보인다 라고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어이구, 아바스 지정 쪽에서 사슴까지 조금 머네요. 예, 사슴까지 조금 더 멉니다. 다행인, 그나마 좀 다행인 점은 중앙에 있는 바다가, 예, 중앙에 있는 바다가 그나마 아바스 제국, 우리 보치 선수한테도 가깝다는 상황이긴 한데, 가까워봤자 얼마나 가깝겠습니다만은. 예, 여기 이렇게, 여기 요 라인이, 그나마 또 제가 볼 때는 아바스 제국한테 조금 더 이로운 요 구멍이 아닐까. 여기는 이제 상대편 요쪽은 언덕 끝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반면 여기는 조금 더 깎여 있거든요. 그거 외에는 근데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심해어류가 여기 4개나 있다, 이게 제일 사실 메인 핵심이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왼쪽보다는 오른 중앙 쪽에 부두에다가 대놓고 깔아줍니다. 아바스 보치 선수는 중앙 쪽에다가 깔아주고 있고요. 맵 오른쪽에다가 여기만 먹어도라도 초반에 뭐 무난한 자원을 계속 채취할 수가 있을 거예요. 심해어류가 4개나 있기 때문에 물론 더 확장한다면 모르겠지만, 하지만 그걸 그냥 볼만한 보틱 선수가 아닙니다. 보틱 선수 정찰병이 상대편의 부두 위치 확인하자마자 공격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혜의 집 올라가고 있는 보틱 선수, 여기서는 고위성자가 나오자마자 나무에다가 좀 더 투자를 해주고 있네요. 나무에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 이유는 역시나 고위성자가 나무에 버프를 걸고 그 나무들로 부두를, 예, 그리고 이제 어선들을 많이 생산해야겠다, 아, 이런 생각이 좀 보인다는 거겠죠. 자, 오른쪽에 공격 계속 들어왔던 거 정찰병 두 개 가지고 몰아내야죠. 자, 다른 건 모르겠지만 사실상 이 양을 먼저 다 잡아버리면은 그게 더 이득일지도 몰라요. 정찰병 체력 없는 거 끝까지 추가해주지만 서로 속도가 같다 보니까. 자, 아헨예배당 올라가고 있는 신성로마 제국 위치가 금, 식량, 나무를 얼추 커버해 주는 그런 사갈인 것 같습니다. 살짝 커버가 되네요. 이 집이 여기, 집을 여기다 짓지 말고 여기다가 지었다면은
더 환상적인 위치 선정이 됐을 것 같은데 집 위치 때문에 아이니 예배당 위치가 좀 안 좋게 됐네요. 예, 나무를 조금 더 많이 안정적으로 캘 수 있었던 상황이 될 것 같았었는데 이게 좀 아쉽습니다. 아바 쪽에서는 집 지어주고 아직까지 병력 상황 뭐 변동은 없습니다. 경제도는 아마 올라갈 거라고 예상은 되거든요. 예, 돈을 좀 모으고 나서 식량을 좀 모으고 나서 그럴 것 같아요. 어선이 지금 이게 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 있던 양을 캐던 일꾼들이 굳이 지금 여기를 캐기보다는 금에다가 지금 올인되어 있습니다. 데빈슬링 인구 한도에 올라갔다는 얘기 들었는데 미리미리 집 지어줬었었죠. 자, 문화동을 먼저 올라가네요. 웬만한 사람들이 이제 경제동을 많이 올라가서 경제동 올라간 다음에 신선식품, 예, 아바스 왕조의 이제 고유 이제 업그레이드 중 하나인데 경제동을 건설하고 나서 이제 주민의 생산 비용이 절반으로 감소한다 뭐 이거였는데 의외로 문화동을 먼저 올라갑니다. 문화동을 먼저 올라가는 것도 제가 또 처음 보거든요. 웬만하면 군사동 아니면 경제동이었는데 네, 우리 보틱스 선수 이걸 올라가는 이유가 뭘지 일단 궁금해지는데 업그레이드가 뭐가 될지 기대가 좀 됩니다. 정찰병으로 왔다리 갔다리 해주면서 양쪽 다 아마 정찰 싸움을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경제동이 아닌데?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될 겁니다. 요거까지 보였으니까. 자, 반면에 이쪽에서도 여기를 정찰을 좀 해준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도 많이 확인했을 거예요. 공격하면서 모든 기술의 비용이 30% 감소한다인데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 문화동일까? 왜냐면 근데 제가 봤을 때 저게 이제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초기에 쓸만한가? 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봐봐요. 왜 초기에 쓸만한가? 라는 얘기가 드는 거냐면은 요거를 찍어놓고 문화동을 올려놓고 사실상 업그레이드 안 하고 바로 군사동을 가거든요? 그러면은 경제동을 간 다음에 군사동을 찍는 것도 사실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후반 도모인데 상대가 신성 로마이기 때문에 후반 싸움이 될 거다 라는 생각인가요? 뭐 그렇다면은 이해가 됩니다. 제가 탈모냐고요? 나요? 아니요, 저 수북 청년단인데요. 아 근데 M자 탈모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스트레스가 좀 있어요. 살짝 M자가 시작이 되는 것 같은 느낌? 왜냐면 개인적으로 이제 경제동이 올라가고 나서 이 신설식품으로 이제 값싸게 일꾼들 뽑잖아요. 그 값싼 일꾼들로 줄인 식량을 그리고 일꾼들이 많이 펌핑된 걸로 나는 그 후반 자원을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편이기 때문에 미스터 로빈의 나는 M이다 선언. 아 근데 진짜 M자가 슬슬 시작된 것 같으면 병원을 가는 게 좋은가? 병원 가면은 이게 M자가 채워지나? 자, 요거 고위성직자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이 돈복사를 시작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정찰병으로 어떻게든 막아내주구나 하고 늦춰줘야 되는데 막아내지 못할 것 같거든요? 다음 고위 성적이 또 오고 있기 때문에. 자, 아직 막지 못했습니다. 이 빠지는 걸 더디게 해준다고?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 그 M자 탈모가 좀 시작이 된 건데 이따가 한번 봐주실래요? 나는 약간 내 M자가 어느 정도냐면은 앤드류 가필드 정도? 앤드류 가필드처럼 내가 머리숱이 엄청 많아. 엄청 많은데 M자가 좀 있다라는 느낌. 베지타는 아니고. 네, 앤드류 가필드처럼 약간 베지타도 M자인데 풍성하자. 어허! 다들 경기에 집중하지 못할까? 경기 끝나고 경기 끝나고 캠 한번 확인해볼게요. 원래 제가 워낙 모자를 많이 쓰는데. 자, 여기 정찰병들끼리 싸움입니다. 사실 이런 싸움이 조법 싸움이라고. 네, 지들끼리 싸워봐야 얼마나 뭐 데미지를 주겠습니다만은. 이거 그냥 마을회관으로 도망치면 끝나거든요? 그냥 쭉 도망가면 돼요. 네, 바로 포기하죠. 자,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건 수아비아궁 올라갑니다. 빠르게 4시대까지 올라가는 데무슬립. 데무슬림의 M이 두 개가 크잖아요? 저건 M자 탈모를 형성한. 야, 여기 요 조그마한 바다에서 어슬 엄청나게 펌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쪽도 만만치는 않거든요? 서로 분당 수입이 식량으로만 850과 1000이 됐어요. 그리고 엄청난 양의 보병량 성소. 뭐야? 란치크네이크를 뽑는다고? 무장병사 란치크네이트 좋아? 아니, 이런 신론필패 전략을 들고 왔어요? 돈이 썩어 나긴 하는데 돈이 썩어 나는 걸로 굳이? 이 체력 80짜리 쓰레기를? 자, 이쪽에서는 공성병기들 들고 왔습니다. 아바스 제국은 현장에서 병력들이 바로 공성추를 들고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공성추뿐만 아니라 스프링갈드와 망고넬 투석기를 만들어낼 수 있죠. 자, 놀랐죠? 자기가 준비한 건 스파이더를 들고 있는 란치크레이트인데 상대편에서는 뭐 메카닉 들고 왔거든요? 아니, 여기다가 보병 양성소 산업단지를 만들어준 건 좋은데 다 무너지게 생겼어요? 가장 먼저 레그리치 대성당을 파괴시켜준 게 좋긴 하죠? 왜냐면 이게 돈 복사를 멈춰낼 수가 있기 때문에. 저거 잘못 걸리면 일꾼 다 갈립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아, 맞습니다. 야, 쉽게 말하면 사실 그 말이 맞죠. 저글링들 쓸어버려야겠어. 근데 상편에 나오는 건 울트라. 자, 순식간에 마을회가 무너지고요. 망고넬 투석기도 나름대로 이 공성 데미지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효율이 안 나오긴 합니다만
효율은 안 나오지만 예, 데미지가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와 이거 우와 일꾼들 순식간에 박살나죠. 이거 진짜 잘못 들어가면 이제는 죽기밖에 안 해요. 자 여기 오는 누가 우수수수수수 너의 머리카락처럼 쓰러뜨려 주겠다. 머리를 일꾼을 자 모공들이 아니 자 병력들이 어떻게든 들어가고 있는데 앞에서 무장병사를 막아내 준다면은 망고넬이 예, 자발에게 아주 좋은 상황 만들어지죠. 자 일단은 일꾼들까지 합해가지고 어떻게든 들어갑니다. 자 무장병사 대 무장병사의 싸움은 쯔바이엔더까지 들고 있는 라지크네이트 때문에 잡아내긴 하는데 아 그래도 잡아내긴 합니다. 예, 쯔바이엔더의 딜량은 무시할 수 없어요. 방어력이 그지 같아서 문제지. 네 앞에서 무장병사들이 이렇게 시간만 끌어주면은 맞기 아주 좋아버리 아주 좋죠. 그래서 무조건 먼저 망고넬부터 달려가줘야 돼요. 이런 싸움을 할 때는 가까이만 붙어주면은 이게 사거리가 예, 안 좋기 때문에 바로 코앞은 또 못 때리기 때문에 사실상 아까 싸움에서는 무장병사들 그러니까 란치크네이트가 워낙 딜이 너무 좋아서 이런 애들을 잘 잡거든요. 거기다 스플릿 데미지까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잡아내주고 남은 소수의 병력들 앞으로 나아가줍니다. 무장병사의 탄탄한 게다가 이 무장병사들 데미지까지 좋거든요. 예, 중기가 봤는데 데미지까지 잘 들어가는 예, 곤봉까지 다 들었기 때문에 사실 무장병사가 무장병사를 잘 잡는 신성 로마 제국에다가 예, 란치크레이트까지 있어가지고 아니 뭐 물론 방어력이 쓰레기긴 합니다만 상대편이 이제 앞에서 무장병사를 막아주고 뒤쪽에서 망고넬로 찔러준다 이러면은 신성로마 제국이 할 수 있는 거는 전격전을 펼쳐야 돼요. 어떻게든 빠르게 찌르고 들어가는 전격전을 펼쳐야 되기 때문에 그 해답을 빨리 찾아내야 할 겁니다. 아니면 진짜 뭐 물량으로 밀고 들어가도 되고 물론 효율은 안 나오겠지만 란치크레이트가 뭐 돈을 많이 먹는데 이 돈은 레거리치 대성당으로 지금 충족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을회가 빨리 다시 올라가야죠. 뭐 지금 당장에서 올릴 필요가 없다곤 하지만 사실상 제일 좋은 건 여기 있는 어선들 한번 싹 털어내준다면은 우리 아바스 제국 쪽에서 힘이 많이 빠지긴 할 텐데 다시 한번 더 망고넬 다섯 개 들고 이동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 여기도 공성벽이 나와줘야죠. 뭐가 나와야 되냐 스프링갈드가 제격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스프링갈드가 필요한 겁니다. 자 소수의 병력들 어 근데 위쪽에 너무 맛있어 보이거든요. 일꾼들이 시야가 되죠. 란치크레이트와 함께 들어갑니다. 자 아래쪽에 어 요거 서로 일꾼들 노출했는데 요거 발견 못했나요? 발견 못했나요? 이거 너무 큰데요? 란치크레이트가 이게 스플릿 데미지이기 때문에 요런 애들 잡는 애들 미치 야, 속도가 엄청나요. 와 순식간에 일꾼들 잡아라. 요거는 대무슬림이 엄청난 효과를 란치크레이트가 이게 보병 잡는 건 진짜 엄청나요. 예. 이게 그러니까 확실하게 방어력은 무시할 만하거든요. 체력이랑. 근데 딜은 무시하는 사람이 바보기 때문에 아까 스플릿 데미지 보셨죠? 주변에 있던 일꾼들 한꺼번에 다 도륙하는 거. 자, 여기 병력이 너무 싹 많이 갈려가지고 일꾼 수 차이가 너무 큰데요? 일꾼수 보틱 선수 순식간에 27명밖에 6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순식간에 일꾼수를 2배 차이를 만들어내줬고 자 일꾼들이 들어가서 망고넬만 찝어주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여기서 싸워도 되죠? 아 취소? 안심은 아닙니다.